잘 연결했어요. 압박의 세계 들어가서 왼발 한번 참았고요. 이기재 우구 들어왔어요. 이기재 원더골. 이번 시즌 이기재 왼발 심상치 않습니다. 네. 네. 자, 이기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기재 왼발. 자, 이기재. 벽을 넘겨서 이걸 집어넣네요. 네. 네. 자, 이기재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기재. 자, 왼발로 슛! 골! 이기재! 이기재 추가골! 슈퍼골이 나왔습니다. 슈퍼골! 이기재 원더골! 3대0 스코어를 만드는 박건하 감독의 수원삼성입니다. 야, 이거 그야말로 빗줄 왼발입니다. 거리는 상당했는데 반대쪽으로 그대로 붙였어요.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이 터집니다. 이기재, 김민호, 최성근, 한석종, 김태환. 지난 경기에서 이제 경고노적으로 빠진 수비 포지션의 이제 책임을 수원 수비수들이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의 코너킥 약간 났습니다. 중앙 좀 붙였죠. 한번 잡고 슛! 강유대 골입니다. 권투각 승합니다. 김태환의 롱스로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뒤쪽으로 흘러왔어요. 여지없네요 김민우. 약간 길었습니다. 넘어지는 김민우. 반칙입니다. 오오오. 자, 김민우 선수가 넘어지면서 광주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어떤 선수가 이길까요? 갑니다. 슛 성공. 수원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제리치의 역전골. 수원은 이렇게 자신들의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기재가 왼발로 띄워줍니다. 이게 띄워줬습니다. 엄지성 쪽. 오, 넘어졌어요. 페널티 킥입니다. 다시 페널티 킥. 갑니다. 이번엔 페이스 슛. 2대1 동점골. 정말 절정의 왼발 감각을 보여줬던 이기재 선수거든요. 이기재가 직접 갑니다. 탈책. 이연보상이 생겨납니다. 지금은 슈팅이 힘도 있고 힘도 있다 보니까 유보정 선수가 위치를 정하고도 펀칭으로밖에. 이제 왼발은 정말 물이 올랐습니다. 최정훈 선수 들어가서 또 잘 해줘야 되겠지만. 네, 지금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3대2. 후원의 롱스로인이 정말 대단합니다. 김태환 전반에서 또 후반에 롱스로인을 한 건 했네요. 끝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광주인데요. 그리고 킥이 올라갔어요. 아, 선수 교체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지금 이거 들어갔더라면 정말 쐐기골이 될 뻔했는데 일단 육보상 선수가 골을 끄집어냈습니다. 잘 선택했던 광주였고요. 코너킥이 길게 올라갔어요. 뒤쪽으로 흘러나갑니다. 헨리가 공중골 다툼을 위해서 뜰 때 이 장면인데 판단이 빠르게 끝났고. 페널티킥이에요. 이 간절한 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갑니다. 김종 슈팅! 골! 다시 휘슬이 울렸어요. 광주의 박스 근처에서 지금은 또 이한도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기재 왼발의 프리킥 능력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기재 왼발! 이기재입니다. 이기재가 오늘 경기의 주인공입니다. 이건 이기재를 위해서 준비된 드라마 각본이었네요. 스코어는 4대3. 이기재의 왼발이 오늘 경기 승부를 갈라놓습니다. 야, 이건 완전히 성남전의 그 골을 복사한 듯이 만들어냈습니다.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이기재 프리킥. 그냥 서서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기재 선수의 이 빨려 들어가는 프리킥을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는 4대3 원정팀 수원 삼성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슈팅이 힘도 있고 힘도 있다 보니까 유보정 선수가 위치를 정하고도 펀칭으로밖에. 이기재의 왼발이 오늘 경기 승부를 달려놓습니다. 이거는 A대표팀이 가야 되는 왼발의 감각입니다.